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마님.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뭔가요? 네, 오늘은 빤의 크림 파스타, 빤의 토마토 파스타, 매콤 어묵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다 자, 핸드메이드예요. 파트 1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만든 예쁜, 요거는 미니 하드롤인데요. 미니 하드롤을 이용해서 제가 빤의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연찮게 발견했는데 딱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쵸? 저기에다가 파스타를 해서 뭔가 넣어서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작게 해서 이렇게 하나 드셔도 맛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비주얼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비주얼. 유튜브 브랜드 하이, 하이, 하이. 어때요? 어떠십니까? 예쁘죠? 양은 밑에 더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양은 많아. 이것만 먹어도 두개 드셔도 배부를 텐데요, 여러분. 그쵸. 요것만 드셔도 배부르실걸요. 이것도 양 많아요. 지금 묵직해, 무거워. 네. 자, 요렇게. 이뻐, 교개님, 이쁘시오. 이나 크림. 먹어요. 크림 하나, 그 다음에 토마토 하나. 그 다음에 옆에 또 있으니까 우리 또 마음껏 실컷 먹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런 거 맞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더 큐브 어묵으로 맛있는 매콤 어묵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떡꼬치랑 비슷한 건데요. 엄청 맛있어요. 요 어묵 자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마 엄청 맛있을 것 같네요. 학동님 오셨습니까? 학동님 안녕하세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언니. 맛있게 먹을게요. 자,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저, 열 뻗쳐가지고 저거 먼저 먹고 싶네요. 어떤 거예요? 님들아, 님들아, 마파두부 아니에요? 네. 매콤 어묵. 떡꼬치 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큐브 어묵으로 만든 거예요. 와, 비주얼 깡패네요. 그쵸? 어때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도로시 두브랜다 어머 고마워요. 유정님 고맙습니다. 도로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소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꼭꼭 씹어드세요 어묵이라고 써주시오. 어묵입니다. 자 방제 어묵 적혀있어요 네, 방제 쓰였고요. 우리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거 먼저 한번 먹어볼까요? 고기. 매콤 어묵. 아, 여러분들께 먼저 드릴게요. 비주얼 깡패 인정? 유정아, 어때? 이뻐? 이쁘지? 이쁘지? 뿌잉뿌잉뿌잉님, 안녕하세요. 맛있네요. 말고 어묵 중간에 해주세요, 오빠. 아, 이제 먹을 때 옮기려고 먹을 때. 제발. 기다리세요. 이거는 계속 앞에 놔두고 네. 우리 거 먹고 이거 먹고 이제 녹화 종료하고 우리 팬에 있는 거 먹을까? 그래야죠. 얼른 먹고. 네네네. 니정민이 안녕하세요. 자, 토마토부터 먹어볼까요? 깍두기? 별의별 말이 다 나오네. 좋네요. 깍두기? 깍두기래요?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이뻐서 뭉개기가 싫다. 자, 여러분, 한 입. 아, 도메, 포마더르 도메이로 파스타. 맛있게 드세요. 소스를 여기 부어서 먹어야 돼. 오늘도 침샘, 자극, 방송.
미소증이 다 뭉개버리고 싶대요. 이거 들고 가서 먹어야 되는데. 네. 그래도 편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 가지고 오셔서 드세요. 그거를 올려놓고 먹으면 되겠다. 여기 앞접시에 다 뜯어 먹어야 되잖아. 뿅뿅뿅. 크림을 갖다가 좀 부어서. 대님 여기 토마토 녹여놓으세요. 네네. 야, 맛있게 맛있게. 행복해. 행복해요.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이게 젓가락 퍼서 먹는 거 말고 이게 뜯어 먹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먹자. 난 이렇게 먹을래? 맛있네.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맛있어요. 비제이님들도 모든 걸 다 가지신 듯한 행복한 표정이시네요. 네. 이거 봐. 내가 지금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소스 옆에 많아요. 야. 이것 봐. 단면, 단면. 속에 베이스로 저희가 크림 소스를 엄청 넣어놨어요. 네. 빵 속에 크림 소스 넣어놨어요. 소스 단폭일 거예요. 네. 어머, 이 빵 너무 맛있다. 이게 완전 바게트 맛 같은 건 비슷해. 바게트 맛이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맛은 비슷해. 바게트 맛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돈 주고 팔긴 좀 그렇고요. 저한테 제일 잘한 사람한테 주고 싶네요. 저한테 제일 잘한 사람. 조로씨, 이 조합 니가 참 좋아하는 거라고?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어. 여러분, 이제 거짓말 하나 못해.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솔직 저는 못 먹겠어요. 이러네. 모양도 예쁘지, 맛도 있지. 네. 대박. 자, 한 입 드실래요, 여러분도? 아, 한 입 드세요. 많이 안 먹던 거. 마자영님, 안녕하세요. 마자영.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식감도 좋고 엄청 고소하고요. 그릇채로 먹을 수 있는 맛. 보통 빵에 파스타 싸 먹으려면 흘리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설명 안 해주셔도 소리와 표정으로 느껴지네요. 아, 진짜? 진짜 맛있었네. 그리고 이렇게 하자 놀이에 이렇게 찢어지지 않아요.
네네, 맞아요. 속에는 달콤한 그 우리 크림 소스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찢어지는 거야. 달콤찌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안녕하세요. 방심님도 안녕. 다락입니다. 이하예. 수석책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도로씨, 유정님, 미소님, 그 다음에. 미수님, 햇쌤님. 덕후님, 원님, 바라기님, 학동님. 수정님, 상큼민트님, 범씨님 오셨고요. 앤유님, 수현님, 달콤지인님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영원님, 영원님. 자, 한 그릇. 이모 한 그릇 더 추가요. 이번엔 크림 파스타. 요거는 이거 좀 퍼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한동안 이거 좀 퍼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처음엔 뜯어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왜요? 한 숟가락 한 젓가락 퍼먹고. 크림 크림. 어묵이야. 아 진짜. 매콤 어묵. 어머 선생님 너무 늦게 오셨다. 우리 미치쌤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소스를 좀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넣으세요. 갔다 올려놓고. 아니 그냥 가서 넣고 올라 그랬는데. 들고 와서 여기도 불을 부으세요. 여기다 바닥에 쭉쭉쭉쭉. 아니 더 올리고 부으세요. 전혀 각도에 같지 않아. 그거 없어요? 진짜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쭉쭉쭉 나눠서 하나는 파스타 담을까? 거기에는 파스타 담을래? 저거 토마토 담을래? 네. 여기 크림 담자. 그러면 나 거 이거 다 먹으면 옮기고. 나 좀 기다려주지. 너무 예쁘게 제가 세장님 그 우리 인스타 팔로우 되어 있으니까 팔로잉 되어 있으니까 인스타에다 사진 올려드릴게요. 오늘 진짜 예쁘게 오늘 비주얼 진짜 짱이었어요. 이거 깍두기 아니야. 깍두기 아니에요. 어묵이에요. 큐브 어묵이에요. 큐브 어묵. 일반 어묵들보다는 조금 더 비싼 큐브 어묵입니다. 그래 이슬님 이제 돌아왔어. 돌아와 제발. 누가 돌아와요? 이슬. 어우 잘하고 있네요. 위에 건더기 촉촉촉촉 올려주고. 네. 여러분 맛이 진짜 끝내줍니다. 응? 로또 4장 샀는데 5등만 2개 됐어요? 축하. 축하합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는데 어떡하지. 5등이라도 어딥니까 그래도. 양 많죠 여러분? 진짜 짱 많아요. 일단 이따 이런 거. 같이 먹고 싶네요 여러분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먹고 싶어요. 이것도 미련. 저는 그 뭐지 5만 원짜리는 여러 번 걸렸었는데 5만 원짜리. 빵 절어주세요. 이거 세장님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세장님 드릴 수 있어. 세장님 드릴 수 있어요. 이거 바게트 이거 하드롤 너무 맛있다. 이거 어떡하지? 오빠 자라? 맞아. 뭘 다해요. 조심하세요. 이거 빼야 안 해. 덩어리 위주로 소스는요? 부어야지 다.
바라기님, 로또 샀는데, 저번주에 샀는데, 자동 오는데, 5,000원 샀는데, 숫자가 다 다른 도로 나와서, 그냥 멘붕이었어요. 됐습니까, 일단? 네. 거기, 제니, 거기에 더 써서 보셔야 됩니다. 네, 소스 추가요. 오오오. 소스 듬뿍 듬뿍. 타가 갈 겁니다, 전. 네, 가십시오. 선생님, 빨리 보세요. 와, 이게 아까보다 더 맛있어 보여요. 아, 그래? 설마. 빨리 보세요. 미니 빠네 파스타. 크림 파스타. 아, 선생님, 리아이요. 그니까, 세댁님, 갖고 왔잖아. 세댁님, 부먹. 나, 빨간 거 먹었어.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그럼 세댁님, 저 빨간 거. 빨강, 빨강. 이쁘긴 하네요. 초코썸님께서. 맛있겠다. 그쵸? 요거는 이제 토마토, 요거는 크림. 네. 요렇게 준비해봤네요. 자, 여러분. 탕수육이 나중에 하시고, 저희 요리먹방에 집중해주세요. 안에 검색 지금 촉촉해 엄청. 이거 막 베어 먹으면은 다 쏟아집니다. 어! 절대 버릴 수 없어. 달콤님 나조용. 어 촉촉촉촉. 계란은 방종 후에 먹습니다. 네. 오늘 맛있어 보인다, 손! 개인적으로 나는 왼쪽, 뭐, 크림, 아니면 토마토, 선택. 베베베베님, 비케이 러브님, 안녕하세요. 고고스님. 손. 단면, 단면. 엄청 촉촉해요, 여러분. 아니, 그득그득. 아, 유정님께서 손, 유정이는 크림, 손, 토메이로, 세댁님은 토메이토. 이게 일단 너무 맛있으니까, 느끼하면 이거 먹겠지만, 너무 맛있어서. 아까 하나 먹었잖아요. 저녁에 먹어서 별로 안 부러움. 설마. 크림 더 넣어주세요. 촉촉해요, 좀 촉촉해 아주. 바라기님은 선택장애예요. 도로씨, 아, 입 다물고, 씹지 말고 삼켜. 피클 이따 먹을 겁니다, 작품님. 할라피뇨 잘 먹어요. 야, 어쩜 이렇게 이쁘니?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너무 이뻐. 먹기 너무 아까울 정도. 이슬진, 오이 피클도 사랑. 오이 피클도 맛있죠? 우리 추천 눌러주신 분, 자, 범씨 계십니까? 범씨. 달꿈치님 추천 고맙고요. 초코성님 추천 고맙습니다. 학동님, 앤유님, 민트님, 불고미님은, 불고미님. 잠모.
수리수리님 어서오세요. 먹기 아까우면 제가 먹겠습니다. 수리수리님 안녕하세요.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도로씨 어디 갔어요? 도로씨. 아, 옐로우템 밥 줘야 되는데. 아직 30분 안 됐죠. 아직 30분 안 됐어요? 그냥. 제발씨. 빨리 드시고 눈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대요. 누가? 도로씨가. 야, 그냥.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어요. 시우님 안녕하세요. 복수님도 어서오세요. 너무 맛있네요. 굿굿굿. 맛이 너무 좋아요. 토마토 앞에 치즈, 하얀 건 치즈예요? 네, 치즈입니다. 치즈예요. 어묵 방금까지 내 두 개 먹었는데? 치즈예요, 이슬님. 이슬님. 빵은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세댁님. 다 조용해도 소용없, 다 줘도 소용없다니까? 밥. 여러분들, 신경질나게 만들어야겠다. 자, 아. 소용없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다 소용없어. 이거 하나 먹어볼까요? 미소진 내일 또 파스타 만들어 먹어. 저번에 잘 만들었더만. 파스타? 네. 박형진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음료는 요거는 레몬이랑 라임 섞은 거고요. 요거는 유자랑 라임 섞은, 레몬 섞은 겁니다. 정리왕세인님, 아 또! 괜히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자꾸 시누이 짓 하는 것도 병이에요. 아우 시어머니들아, 저희가 할 수 있는 보복은 이런 것밖에 없네요. 어묵 보기 좋아요. 네. 웨이럴님 안녕하세요. 바라비님께서, 바라기님께서 네. 보기 좋다는데요? 모두가 노원할 때 나는 예했어. 파스타맨 정리해버린다요 그러면? 도메이로. 아, A형 아니에요 저는. A형 아닙니다. 어머, 언니. 어쩜 이렇게 맛있어. 사실, 정리도 암 싫어지도 않다고 있었지? 예, 네, 잘 보세요. 미미한 복수. 크기가 내 얼굴만 해. 뭐임, 투제님? 아, 뭐 가지야. 아니에요. 장난치는 거, 장난. 지니님, 장난치는 겁니다. 나도 먹고 싶잖아요. 아. 맛있어, 맛있어. 너무 귀여워, 일단.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런 빠네 파스타 드셔보셨어요? 이런 빠네 파스타. 귀요미. 애기들 줘봐. 사랑하는 연인이나, 어? 애기들 있으면 줘봐요. 너무 귀여워. 당신이 더 귀여워요? 당신이 더 커요, 오세요.
여지껏 본 드립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네요. 세 개 다 했네요. BJ님들도 유명해지신 듯. 저희 아직입니다. 러브님 안녕하세요. 누가 그 말씀하셨어요? 바르기님께서. 닉네임 좀 말씀해주세요. 좀 제발. 네네. 시현님께서 깍두기 긴장하고 있다. 와열. 점 러브님. 하이하이. 깍두기 아니라니까. 이제부터 나쁜 채팅 읽지 않겠습니다. 러브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낫지 이건데. 직접 요리한 겁니다. 직접 요리한 거예요. 네네. 요리했습니다. 아이디어도 저희가 짜낸 거예요. 이거 유튜브, 이거 만약에 진짜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 봐. 난리 났을 거야. 그쵸. 그지? 네. 피클 세워줘요. 와. 저희 요리하는 거 보셨으면 난리 났을 텐데. 누가 피클 사달래요? 몰라요. 자,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네, 저 유튜브도 있고요. 제이야 많이 검색하시면 영상 많이 있어요. 오늘 솔직히 메뉴 선택 좋았다.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피클 6개. 채팅 그냥 안 보면 돼. 우리끼리 그냥 먹고 얘기해. 가운데 접시에 담긴 빨간 사각은 뭘까요? 한번 러브님 맞춰보세요. 여러분 조용하세요. 여러분 다 조용하시고 한번 러브님께서 맞춰보시는 걸로. 러브님. 아, 또 다 말했어. 진짜 센스하고는. 야, 뒤에서부터 먹어. 숫자 맞추고. 뒤에서부터 숫자. 먹으라고. 뭐 숫자야. 그만 먹었지. 숫자 어린가요, 바람이는? 네, 큐브 어묵이에요, 큐브 어묵. 러브님은 깍두기인 줄 알았대요. 아, 진짜. 파스타랑 깍두기랑 어울려요? 러브님. 뒤에서부터 먹으래. 아, 러브님. 이런 깍두기 보셨어요? 와, 깍두기다. 솔직히 여러분 이거 드시고 싶죠?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죠? 맛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 지금. 와. 배 안 고픈데? 10년 숙성된 미소 머리요? 어, 냄새나. 흰쌀밥에 깍두기 하나. 알았어, 도로씨. 내가 복수하는 길은 이런 거밖에 없지? 짭짭짭짭. 쭉쭉, 쭉쭉, 우르륵, 추룩추룩. 맛있어요. 도로시, 저기 있어. 이가 하나 나간다면? 이 안 나갑니다. 촉촉해요. 이 빵 왜 이렇게 맛있어? 이 빵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 바게트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하드롤. 이거 4개 남은 거 우리가 다 썰어왔어. 딱 4개 남아 있었는데. 네. 주룩주룩. 수현님, 내일 사러 갑니다. 어디요? 안 팔 수도 있어요? 맞았으면 사잖아요.
홈플러스 가보세요, 홈플러스.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어, 민트님, 드디어, 민트님. 민트님. 상큼 민트님. 상큼 민트님. 아시는 분, 몽블랑 아시는 분, 몽블랑 어딨죠? 몽블랑 표입니다. 몽블랑 어디 있습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몰라? 다 몰라? 다 몰라? 어디 있냐고 말해. 요. 저요. 현아. 다 몰라? 너무 늦었네. 제가 그냥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상큼 민트님. 말씀이 없으시네. 몽블랑은 홈플러스 안에 있는 입점에 있는 제과점 빵집 이름이에요. 빵집 이름. 빵집. 홈플러스에 가면 있어요. 네. 홈플러스 안에 가시면 홈플러스 안에 입점에 있는 빵집 이름이 몽블랑이에요. 몽블랑. 프랑스요? 바라겠네. 상큼민트님 홈플러스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네, 홈플러스. 그 지점마다 다 있는지는 잘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저희가 가는 데는 있더라고요. 컴플러스 안에는 빵집.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착해요.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일까? 아, 내가 착하다고 말해버렸네. 어, 너 조용히 해라. 얼마일까요, 가격? 하나에 얼마일까요? 귤! 하나, 달꿈치, 그래서 1,500원 땡! 나와! 달꿈치 나와. 1,500원 틀렸어. 탈락. 미소 탈락. 탈락 나와. 2,000원 세댁 나와. 땡땡. 2,000원 탈락. 초코선미도 탈락. 초코선미 탈락. 이거 맞추면 퀵뼈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나가는 알지 순간 달꿈치 2,000원 틀렸습니다. 제로지 900원 틀렸어요. 수천원 틀렸어요. 어천원 틀렸어요. 5,000원 천원 틀렸어요. 6,000원 틀렸어요. 우정님 6,000원 말이에요. 방구에요. 6,000원이 안 사먹어요. 그러면요. 착하다고 했잖아요. 착하다. 러브님 800원. 달콤찌님이 근데 너무 많이 썼어. 아까 이미 탈락하셨습니다. 네네. 자, 바라기님 정답 맞죠? 네. 바라기님 정답. 700원이에요. 700원. 달콤찌님. 허! 너무 많이 썼어, 달콤찌님은. 700냥. 사모님, 안녕하세요. 손행자님이고, 손행자? 오늘은 발가락 지문 없어지겠네. 발가락 없어지니까. 100원 차이로, 아깝다. 이제 채팅 못하겠어? 왜? 미소증 리할. 근데 은근히 배부르다. 네. 먹으려. 철거파님 안녕하세요. 엄청 배불러요 지금. 배불러. 두 개 먹었다고. 맛있게 먹으세요. 많이 드세요 저희는. 가격도 착하지 않아요? 가격도 너무 착하죠, 가격. 가격. 자, 한 입 드세요, 여러분. 아. 두 분 같이 요리하나요, 러브님께서? 네, 같이 요리해요. 서로 잘하는 분야가 조금씩 틀려서 나눠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팬클럽이시네요. 누구시죠? 누구요? 한무님. 팬클럽의 서포터까지. 닉네임이 바뀌어서 애완용인가요? 손행자님 누구십니까? 원래 아이디 뭐예요? 들어가면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저희 방송 가서 조사하기 전에 원래 닉네임 말씀하세요. 쌤님이 한참 읽으셨어.
많이 늙었습니다. 범꾸레님 오셨습니까? 범꾸레님 안녕하세요. 비주얼은 거의 5,000원, 7,000원 급이네요. 아까 그 빵이요? 이거 하드롤? 5,000원, 7,000원 급이라고 비주얼? 아까 보여드렸죠. 바라기님 다 보셨죠. 그죠? 근데 700원이에요. 싸죠. 저렴하죠. 유종나 측측증? 효미님 안녕하세요. 정무사님도 어서오세요. 아, 손행자님 내일 찾아냅니다. 말씀 안 하시면. 물론 말, 그, 뭐. 되게 맛있는데 매일 먹으라고 그러면 못 먹겠죠. 파스타가 들어와서 또 그런가 봐요. 말했는데요? 아, 말할까요? 채창 올려서 보세요. 왜? 아지트님. 아! 아지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클 하나 없어졌다. 숨겨야지. 나노님 안녕하세요. 나노님 안녕하세요. 방송국 들어가서 공개할까요? 아무튼 맛있어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알아가는 걸로. 지금부터 드시라고요. 또 혼나. 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려요. 추천, 추천. 우리 학동님 어디 갔어요? 떡님, 나오세요. 현아, 오자마자 자니? 아, 맞다. 도로씨. 앉아요. 그럼 채팅 치라고. 채팅, 채팅. 그, 도로씨도 물론 자주, 아, 이럴 땐 밥 주란 소리 왜 안 해요? 지났지 않았어요? 이슬이 뭐 합니까? 이슬이 뭐예요? 채팅도 없고. 아, 진짜. 변했어, 변했어. 세네님께서, 마니님 요즘 젓가락 그거 안 써요? 요즘은 지금 한동안 이거 쓰고 있어요, 한동안. 또 다음에 또 바꿔야죠. 바라기님이 하드롤 뚜껑은 소스 찍어 드시나요? 네. 요거 찍어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아까 밥 주라 했는데? 까먹었네. 그럼 또 말해야지. 반복 세팅 했잖아요. 이슬님, 또 말하셔야죠. 잘콤님, 포카칩 한번 뜯어보실래요? 이슬님. 열차 타세요, 그래도. 그래서 삐져서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슬님? 이슬님, 그래서 말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구누구랑 겹쳐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이겠죠. 이슬님, 전 늘상 씹혀요. 쌤님도 일부러 말 안 한대요. 왜? 안 읽어줘서. 왜? 내가 얼마나 많이 읽는데. 여러분 잘 읽고 있습니다, 저희. 손가락 주문 생성 시켜요. 추천을 눌러주셨나요? 눌러주셨네요. 여기 다 빠졌나봐. 삐졌대요. 삐졌나봐. 아, 삐졌나봐. 네. 제가 너무 좋게 보고 있네요. 님들 왜 다 삐치세요? 저는 발가락도 없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콩콩님 안녕하세요. 콩콩님 안녕하세요. 학동님 나오셨네요.
윤정국님의 사랑. 현이야, 파스타 먹는데 무슨 깍두기야? 깍두기를 넌 이렇게 놔두니, 현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깍두기밖에 못 먹어왔어. 네. 어? 그쵸. 잘 먹어야 깍두기야. 어? 네. 몰라. 오늘은 됩니다. 그냥 깍두기 갑시다. 어묵입니다. 뭐래? 아, 이게 무슨 깍두기야. 색깔만 봐도 깍두기가 안 같은데, 말이에요? 다 보이네, 화면에. 잘만 보이네, 깍두기 아닌 것처럼. 그쵸. 오빠, 설마 배부르세요? 네, 조금요. 사각 고급 어묵은 처음 봤어요. 어우. 마트에 가시면 팔아요. 요거 드실만해요. 그쵸. 제 오빠, 스트레칭 받지 마세요. 스트레칭. 가격은 3,000원 정도 합니다. 4,000원, 3,000원 맞죠? 여전님 안녕하세요. 큐브 어묵. 차라리 마파두부라면 좀 모를까. 보이는 건 마파두부일 수는 있어.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막 여러분들 드립하신 거. 네. 마파두부라면 이게 무슨 깍두기야. 맞다. 정모에서 해드렸잖아요, 제가. 벚꽃? 뭐야? 무슨 말이야? 복붓은 뭐야? 복불. 복사 부추겹게 해야겠다. 미술증. 마파두부랑 닮았는데 색이 진해서 깍두기네. 깍두기가 더 진해요? 마파두부가 더 진하지 않아요? 유정아. 마파두부는 아. 기름이 많이 보이죠? 기름기가. 고추기름 되면. 복사하기 붙여넣기. 고마워. 미술증 화이팅! 근데 있잖아, 도로시 대답해봐. 찌영님 안녕하세요. 제가 선물 받은 지는 좀 됐는데요. 근데 엄청 늦게 걸렸어, 이거. 한참 좀 걸린 것 같아요. 일주일도 더 넘은 것 같은데? 그쵸, 김효님 어서오세요. 해외에서 온다고 쿠키를 보내줬는데요. 드디어 오늘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맛있다던 추천해서 보내주신. 맛있는 거 맞죠, 도로시님? 맛있어야 돼요. 맛있어야 돼요. 뭐요? 그거요? 네, 끌지 마요. 이것도 읽어주세요. 아, 신경질나. 그러면 채팅창 얼려버린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만한 걸 두 덩이를 먹었더니 배가 차오르네요. 그쵸. 배불러요, 진짜. 왜? 행운 만땅님, 안녕하세요. 이슬증 얼어 추천한다고? 아, 그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아, 저한테, 아, 보내준 거예요. 도로시님, 고마워요. 맛없어도, 그냥 맛없어도. 잠깐 주무시기, 아, 살짝 유포 한번 해볼까요? 유포. 보셨습니까? 네, 뜯었어요. 보려고. 선물하라고 이런 백도 주고요. 백도 들었고요. 그거 줄 서서 여러 개 사올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아하. 근데 크기가 크진 않아. 이만해. 아, 귀염이네요. 근데 너무 이뻐요. 이뻐. 뭐 이렇게 아기자기한 게 이뻐. 2차 지금 디저트 유포입니다, 유포. 스포입니다, 스포. 스포일러. 제니 쿠키?
어? 이슬님 아시네? 통 이쁘네요. 고급 쿠키인가봐요. 다 먹고 똥 싸야겠다, 형님. 네네네. 혹시라도 이제 맛 없으면 치우고 디저트 때문에 본격적으로 촬영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냥 스포였습니다, 스포. 여러분 스포 좋아하시잖아요. 방디 보치라고 보여준 거예요. 유정누나 열 스포 좋아하시는데. 김밥나라님 안녕하세요. 고급 비주얼이네요. 아 근데 이거 드셔보신 분 계세요? 커피랑 먹어야 된다고? 이슬님 드셔봤었어요? 드셔봤었어요? 저 아는 준. 이슬님 먹어봤어요? 어머 배불러. 국미 붙여주세요. 달콤님 휘누요. 커피랑 안 먹어도 됨. 그냥 쿠키. 아 햇쌤님도 드셔보셨어요? 많이 드셔보셨네요. 그러면 이슬님, 햇쌤님 또 도로시도 먹어봤겠죠? 도로시 못 먹은 것 같은데? 도로시 먹어봤습니까? 통 때문에 하나 샀었다. 쌤, 아니, 세대님은 안 못 드셔보셨대요. 저희는 근데 솔직히 우리 방송하면서 심한쯤 오로를 끝나거나 나쁜 채팅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가다 한 번씩. 회장 없어요. 되게 우리는 되게 그래도 채팅창이 되게 클린한 것 같아요. 클린한 것 같겠죠. 김밥나라님께서 무엇이 아무튼 그러네요. 근데 햇쌤님은 그냥 쿠키 맛이었어요. 제가 쿠키 별로 안 좋아해서 도로시가 집한채. 네 집한채 맞아요. 선물 받은 거 엄마 다 먹어 다 드셨어? 응? 아무튼 제 친구도 이거 좋아해서 갈 때마다 사서 쟁겨놓더라고. 아 그래? 궁금 너무 기대돼. 아 그 정도까지였어요? 그 정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네. 무슨 작은 사탕 하나라도 받는다는 거는 선물 받는다는 건 되게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쵸? 엄청 설레요. 택배가 왔는데 사탕 하나가 들어있어도 전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아요. 설레. 던지는 거 아닙니까? 설레. 아니요. 보고 나서. 저도 기분 좋고 싶습니다. 미소친 설탕 말고 사탕. 사탕 하나. 설탕이라고 했어요? 아니, 사탕이라고 했습니다. 네. 미소친이 설탕이라고 했어요. 사탕이라고 그랬는데? 설탕 한 봉지면 엄청 설레시겠어요. 앨리스 드림님 안녕하세요. 사탕이랑 손편지로 다음 주부터. 그나저나 유정이는 아우 진짜 말하기도 입이 아프네요. 현아 채팅 치시오. 앨리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동님 표정이 어떠세요? 사탕 하나랑 손편지. 이거 맛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형들 손편지 써드릴게요. 꼭꼭꼭이요. 꼭 주세요. 꼭이요. 도구지 꼭 주소 알려줄게요. 김효님 리하예요. 네, 손편지 좋아합니다. 손편지 좋아해요. 맛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배가 안 불러왔으면 좋겠어. 그쵸. 학동님 주소. 학동님 주소 안 알려줬어요? 빨리 네. 알려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편지 봉투에 사탕 한 개씩 넣어서 몇십 개 보내면 되나요? 네, 아직 안 알려드렸습니다. 손편지 쓰고 사진 찍어서 마지막 카톡으로 보고. 받는 게 좋죠. 그렇게 하는 거 없다. 간직도 해야 되고. 사건을 알려드릴게요. 달콤찌님, 볼륨 틀어져 있어요? 오늘 진짜 춥다니까. 진짜 너무 추워서, 네. 나도 방에 있으면서 아까 계속 촉 켜놨어요, 촉. 보일러 틀어놓고. 국별님, 안녕하세요. 국별님, 야이. 도로시 왜 해? 국별, 키키키키. 아, 왜? 달콤치님, 초 같은 거 있으면 큰 거 하나 켜놓으세요. 그리고 물 하나 떠놓고, 물. 가습기 없으시면, 네. 물 하나 떠놓으시고, 물. 뭐? 카톡 수집가요? 네, 마니가 카톡 수집가입니다. 마니가 비상 열람광이에요. 아, 이소라가 강아지 보고 잘했다고, 굿결, 굿걸, 굿걸. 굿결. 굿결류. 조너스요, 뭐야. 아, 어지러워. 비상 연락망, 많이. No, no, no. 일 있으시면 저한테 미리미리 말씀하세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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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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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전기장판은 따뜻한데 공기가 추워서 촛불 그렇게 넣으면 따뜻해져요. 네. 촛불 켜놓으세요. 단 주무실 때는 끄고요. 그 다음에 초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렇게 넘어져도 불 꺼지는 거. 햄바룡님 안녕하세요. 수현이님 다시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리하이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편한 거는 그거들 양키 캔들 유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거 켜놓는 게 제일 좋더라고. 제일 오래 가고. 제일 오래 간다기보다는 오래 가진 않아요, 그렇게. 그래요? 네. 가격은 비싸잖아요. 네, 비싸요. 요즘엔 좀 저렴하게 많이 나오는데. 네. 대신에, 달콤찌님, 머리맡에 위에 물 한 사발 떠놓으셔야 됩니다. 물 한 사발 떠놓으세요. 건조해지기 때문에, 집에 수저나 어항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물을 떠놔놓으셔야 돼요. 겨울에는. 집 안에다 빨래 말려놓으세요. 빨래. 요즘 같은 경우는 물이 되게 빨리 증발하더라고. 더. 우리 방에는 어항이 수저가 많아서 예전에 많이 없었을 때는 맨날 여기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자고 일어나면 막 목이 막 아프고 막 이랬었는데 네. 저희 방에서 자고 나면 그런 건 없어요. 유성아 블랙체리 향. 뜬금 블랙체리 아니고 블랙체리 향입니다. 달콤님이 말씀하시는 것. 블랙체리 괜찮긴 한데 그나마 제일 괜찮긴 하죠. 과일 향 중에서는. 근데 저는 그 오션 향이 제일 좋더라고. 깔끔하고. 네, 오션이 제일 좀 깔끔한 것 같아요. 나무 심지 같은 거 쓰세요. 방 디퓨저도 블랙체리. 제이 형 이제 배부르신데. 배부르다고 아까 배 차오른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덕후님 내 얘기 안 듣고 마고 있는 거야. 내 말고야. 내가 안 쳐다보고 있었어. 이거 크림 안 드실까요? 오늘 너무 조금만층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주점수 많이 먹었어 그래요. 게임하면서 버터쿠키를 계속 집어먹었어요. 향기 심하면 머리 아파요. 맞아요. 창문 조금 열어놓으셔야 되고요. 저는 깔끔한 향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깔끔한 향. 뭐 물론 뭐 라벤더 이런 것도 좋긴 한데 나중에는 그냥 오션이 제일 좋아. 석갱님 안녕하세요. 전 제일 조그만 사이즈 보티브 써서 여러 개 쓰는데요. 네, 요정나 블루체리 향입니다. 근데 처음 냄새를 맡을 때는 다들 블랙체리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엄청 진해요. 엄청 진해. 누노님 안녕하세요. 직스위 보일러 디퓨저 하는데 향기 완전 좋아요. 어디서 좋은 건 같이 공유해야지 방송국에 좀 올려줘봐. 네. 햇쌤님 방송국에 사진 좀 그런 거 있으면은
팬클럽 게시판에 좀 올려줘봐요. 학동님이 클린 코튼 향도 좋대요. 아, 가격은 너무 비싸다. 그러면 좀 그렇지. 얼만데요? 얼만데요? 뭐라고? 클린 코튼 향. 클린 코튼 향 좋다고? 작은 거 지금 세일해서 사던데 종이불 아니야. 작은 거 사면 안 돼요. 큰 거 사야 돼요. 작은 거는 진짜 금방 타. 큰 네. 거 사야 돼. 큰 거. 큰 거도 보니까 2만 몇천 원, 3만 원, 3만 원대 있다. 3만 원. 옛날에는 그거 얼마였는지 알아요. 6만 원 막 이렇게 했잖아. 네. 엄청 비쌌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엄청 많은데 지금도 솔직히 걱정되기도 해요. 가짜 이런 거. 가짜 있을까봐. 너무 저렴해서. 요즘 가짜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작은 거는 전용 그 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긁어내야 돼. 틀에 다 녹아서 붙여서 막 남아있어가지고. 근데 큰 거 사면 그대로 그냥 썼다가 불 끄고 또 붙이고 불만 붙였다가 껐다 하면 되거든. 네네네. 왜냐면 심지랑 그 철이 갖다 붙거든요, 거기에. 캔들 안에. 저 일하는 곳 바로 옆에 양키 캔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매장 있어요? 그래서 당신만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방송국에 사진 좀 올려주세요, 바라기님. 달콤님, 왜 모르는 게 없어요? 아우, 참았다. 아, 달콤님. 왜 그래요? 달콤님밖에 안 보이는데. 생크, 거짓말이야. 아무튼 이건 농담이고요. 양키 캔들이 제일 괜찮긴 하죠. 네, 괜찮아요. 요즘에는 가격도 많이 내려가서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고 가성비 떨어진다. 어차피 뭐 아로마 오일도 아닌데 얘가 뭐 그 냄새적으로 효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네. 어느 순간부터 네. 양키 캔들을 너무 비싸서 안 써요. 안 쓰고 만약에 약간 편하게 막 쓰고 싶으신 분들, 막 쓰고 싶으신 분들은 다이소에 가시면 똑같이 비슷한 향, 그나마 제일 괜찮은 오션이 있습니다. 오션 향이 나는 초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버드님 이 향이요. 3,000원 주면 큰 거 여러 개들 한 9개인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1,000원짜리도 괜찮아요. 저는 그래서 화장실에도 두고 거실에도 두고 막 여기저기 두고. 아, 바람인데 입 있어요? 네. 버드님 오셨습니까? 네, 빠이. 미술증 뭐합니까? 다이소 하면 아까 전에 내가 아까 카트도 계속 피웠는데 오늘도 피웠어요. 이거 1,000원. 그나마 이거 제일 괜찮아. 이거 괜찮다 이거. 근데 그거 냄새 지속력 떨어짐. 근데 초가 냄새 오래 가지 않아요. 당연히. 오래 가지 않아. 그냥 잠깐 공기 데우고 냄새 잠깐 없애는 정도. 그쵸. 너무 조금해요. 미소야, 내 얘기 들었나 안 들었나. 오늘 알람만 하고 제 주차에서 안 보이고 방송국 들어간 데도 없어서 제이 어머니 검색했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고생하셨네요, 오늘. 버드님, 어떡해. 저도 그래요. 제가 닉네임을 바꿀까요? 들차 대놓으시면 되는데. 아니면은, 아!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는, 그, 아프리카 어플을 보시면, 최근 본 방송이 있어요. 그걸 눌려보시면 나와요. 네. 들차세도 없다. 검색도 안 된다. 근데 그럴 때는 최근 본 방송을 누르면 목록이 뜹니다. 거기에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와요. 거기에 나와요. 최근 본 방송. 아니, 미소. 뽀뽀빠삐삐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최근 본 방송 하시면 진짜 바로 위에 떠요. 바로 위에. 그게 제일 쉬워. 최근 본 방송 누르면 제일 위쪽에 쉬워요. 뜹니다. 아, 처음이라 끝말잇기 때 끌보고 들어왔어요.
최근 본 방송이 제일 쉬워요. 이슬치 나타났네. 버드님 다시 보내도 돼요? 네.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